자, 오늘도 따뜻한 월요일 아침이죠? 아, 날씨 따뜻합니다. 땀이 솔솔 흘러. 너무 따뜻한데. 자, 오늘은 조금만 이제 원룸에 왔어요, 원룸. 자, 여기 주방. 주방이 조그매요. 한 2m, 2m 정도 되겠어요. 자, 여기 구조가 조금 특이해요. 자, 이게 화장실 안에 보일러하고 저 세탁실하고 세탁기하고 저렇게 있어요. 근데 문짝이 없어. 문짝도 없고 그냥 저 커튼봉으로 해서 그냥 커튼 하나 쳤고. 야, 딱 불법이죠 저거?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. 저 가스가 안 나요. 자, 높이는 이제 여기서 문 그러니까 여기 샤시에서 이제 여기서 마치 출발할 거, 이쪽에서 오전이 이쪽이 얕고 이쪽이 오전이 높, 아니 5mm가 높아요. 자, 그냥 낮은 거 기준으로 하든 높은 거 기준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. 그걸 꼭안 맞춰 주더라도 그이 설비, 아 이건 이제 도마시는 분이 해가지고 그거를 실리콘으로 해서 맞춰 주시니까. 몰라, 저희 같은 경우엔 그랬어요. 그래요. 자, 높이 보려고 이제 레벨기는 미리 튀겨놨고요. 화장실 뭐 오늘 이럴 건볼건 없어요. 너무 조그맣고 그냥 안방 화장실만 해요. 그래서 오늘 뭐 영상을 찍을 게 없네. 자, 이거 세탁실 여기까지, 아니 세탁실이 아니라 보일러실 좀 여기까지 최대한 붙여주자고 내가 하니까 여긴 견적 안 들어갔다고 여긴 안 붙인대요. 뭐 나야 고맙지.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냥 끝나고요. 이쪽 화장실만. 자, 오늘 너무 더워요, 여러분. 자, 더운데 고생들 하시고, 수고들 많이 하시고. 자,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자, 화이팅!